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걸 집에서 미리 풀어보시지는 않는 것이겠죠? 네, 여기 와서 풀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푸시는 짝수는 여기 와서 푸시는 거죠. 홀수를 지금 다 푸셨나요? 혹시 집에서? 1회, 3회 다 풀어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비슷비슷한가요? 이거 하고? 아니면은 좀 더 쉽던가요? 홀수가 좀 더 쉽던가요? 비슷해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책 놓고 한 거 아니시겠죠? 아, 그래요? 사람마다 좀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편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의고사를 낼 때 제가 이 모의고사 문제를 다른 자료보다도 아주 성의를 많이 더 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게 제가 제일 성의를 갖고 만든 자료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용어 정리 자료 있죠.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문제,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요. 이거는 이 10년간 기출문제 있죠. 10년간 기출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오듯이 이제 표현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면 이제 기출문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출문제의 유형을 하나씩 하나씩 본떠서 여기 와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더 기출문제 난이도나 유형에 비슷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문제를 드릴 때는 아주 그 예외적으로 출제되는 거 있잖아요. 해마다 그 해의 시사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루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 해에만 소용이 있을 뿐이고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빼고요. 또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는 계산 문제를 난이도 높은 것들을 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차피 훈련해봤자 안 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걸로 시험을 보셨을 때 최소 한 65점은 나와야 돼요. 65점. 65점은 나와야 실전에서 한 60점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 가지고 60점을 받아가지고 만족을 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또 60점 안 되는 분이 계신다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매번 이렇게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 문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한 21, 22 문제는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번, 3번, 4번, 6번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1, 3, 4, 6번. 이거를 틀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8번, 9번, 10번 이거 맞춰야 돼요. 다음에 14번도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17번, 18번 맞춰야 돼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18번은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8번은 일단 이해를 해두시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나요? 요거는 그 왜 틀리지 않는가 하면 더 이상 어렵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계산 문제에서는 꼬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 문제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게 난이도를 꼬아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요걸 시간 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19번, 20번, 21번 됐고요. 22번은 맞춰야 돼요. 22번은 그 정답 지문을 굉장히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22번은. 다음에 25번도 맞춰야 돼요. 이건 저당 유동화는 개념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개념만 안다면은 이거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7번 마찬가지고요. 28번, 29번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번은 보통은 이제 그냥 지나갈 건데 오늘은 맞춰야 돼요. 오늘은 이번은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해서요. 용어를 아주 쉬운 용어를 정답이 되게 해서 맞춰야 되고요.
31번 맞춰야 되고 3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통 같으면 이건 뭐 틀려도 할 말 없는데 예, 오늘은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3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34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35번부터 38번까지 오늘 맞춰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예, 오늘은 35번, 6번, 7번, 8번은 어렵지 않게 출제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9번, 40번은 뭐 패스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요. 21, 22문제, 두세 문제가 돼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예,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깔아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깐다는 얘기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수업만 들으면 예, 바로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란 얘기예요. 21, 22개는 예, 그걸 이제 예, 문제를 풀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번을 보시면은 자, 1번의 정답 지문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1번에 2번의 정답 지문이잖아요. 자, 이게 무형적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유형적 측면인 법률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형이 형체를 띠지 않는 건데 법, 경제 이런 것들이 무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형이라 그러고 기술적인 측면을 유형이라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그 저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복도 돌아다니면서 이게 통로 다니면서 예, 전부 다 맞췄는가 틀렸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되는 이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표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이거 틀렸는 것 같아 보니까. 다음에 2번은 틀려도 패스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틀린다고 해서 예, 마음 아파할 일은 없습니다. 예, 제가 이런 2번을 틀린다고 해서 뭐 회초리를 대거나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3번은 그렇지 않아요. 3번. 3번은 오늘은 풀어야 돼요. 2번은 이제 요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간대요. 2번은 다가구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혹시 이거 차이 아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얘는 등기부를 뗄 때 여러분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은 등기부를 떼는 그 첫 화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배너가 네 군데가 있죠.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맞나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등기부 떼는 데 가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어떤 거는 토지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거는 건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거는 집합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어디 가서 떼야 돼요? 얘는 여기 가서 떼야 돼요. 토지 플러스 건물. 얘는 여기 가서 떼요. 여기서 클릭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예, 구분 소유가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 구분 소유가 되는 거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1호, 102호 각각의 등기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가야 된다고요. 예, 밑에 땅은 땅대로 등기부 떼고 건물은 건물대로 등기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이거는 단독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단독. 이거는 단독이고 이거는 공동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예, 하시면 되고요. 예, 아직까지도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이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곤란하겠죠. 여러 가구가 살고 여러 세대가 살고 다음에 이거는 뭐 3층까지고 이건 뭐 4층까지고 뭐 그런 내용도 있죠. 에, 규모는 똑같아요. 이것도 660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660제곱미터 이하 그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해서 너무 애달바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래서 3번은 맞춰야 된다고. 보통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은 이게 그 뭐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동성하고 부증성은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1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물리적 뚝딱뚝딱 생산해서 토지를 늘릴 수는 없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둘 다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바로 1번이 틀린 거라고요. 맞나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 이제 혼을 내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4번, 5번도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4번에, 5번에 있는 게 매립, 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것들은 용도가 바뀌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 절대량의 증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량의 증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3번에 그 말이잖아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어요.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2번에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은 인정하니까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적인 제약을 많이 갈 수 있게 하자 이 말이잖아요. 다음에 4번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아니 그 유량저량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유량저량을 틀린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아 이거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네 보니까. 이게 일정 기간이고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잖아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잖아요.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그러면 그 지문을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량하면서 기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벌써 예산 탈락이고요. 또 4번도 그런가요? 유량하면서 일정 시점 나오잖아요. 그럼 2번, 4번은 예산 탈락 아닌가요? 자, 그리고 1번 보세요. 주택 저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저량이라는 게 일정 시점의 양이죠. 일정 시점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동안 공급된 주택보다 철거된 주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저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지은 것이 철거된 것보다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안 그렇죠도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먹은 것보다 더 쌓아지는 게 더 많아져야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는 애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더 적어야 태어나는 애가 더 많아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제가 꼭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3번하고 5번밖에 없나요? 3번, 5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번에 저량 수요 이렇게 돼 있나요? 저량 수요, 5번에 유량 공급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일정 시점 나왔죠? 그럼 됐습니다. 일정 시점 됐으니까.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유량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자,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둘 다 지금 보유하고자 하는 말이. 틀리죠? 보유한다는 게 수요겠어요? 공급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3번으로. 이 3번, 4번 문제를 지금 3번을 체크 안 했다는 거는 지금 내 회로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따지고 보니까 유량 저량 개념은 이게 이렇게 했으면 틀린 거고 1번 그런 이유로 틀린 거고 그동안에 지은 거보다 철거된 양이 적어야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수요냐 이걸 판단을 못해서 3번으로 못 간다는 거는 이게 뇌의 회로가 이상하거나 정신세계가 남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1번, 3번, 4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고 5번은 일단 계산이니까 패스하더라도 6번도 맞춰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6번을 앞에는 지문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앞에 지문이 좀 어려운 게 있지만 4번 지문, 정답 지문은 엄청 강조한 거라고, 엄청. 예? 이거 3월 달부터 강조한 거예요. 1, 2월 달에는 이거 약간 난이도가 높아서 안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했으면 소득 변화에서 같은 방향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 움직이면 열등제 이게 같은 방향이라는 게 소득 탄력성으로 가서 분모 분자 부호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0보다 크면 같은 방향 이거는 정상제 소득 변화에서 이게 반대 방향이면
0보다 작아서 열등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이거는 소득에서 얘기고,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는 교차탄력성이 나오죠. 교차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요량이 증가하잖아요.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 메리트가 어떻게 돼요? 다른 조건 똑같다고 해야 돼. 일단 가정 다른 조건 똑같은 상황에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면은 빌라 메리트가 떨어지면은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X제 가격 변화 방향과 그 대체제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 같으면 뭐라고 이게 대체제라요. 이게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0보다 작죠. 이 뭐 보완제 이거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노래를 이론적으로는 최소 이 정도는 알고 계산 문제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론적으로 나오면 맞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지금 체크를 못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최소 21, 22개 깔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앞에 지문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승부 걸지 말고 패스하고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오도록 하라. 나올 때까지 패스하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일단 정답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약간 어렵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앞에 어려운 짐이 나오면은 막 한 대 두 대 얻어 터지고 와야 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게 되니까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찾아야긴 찾아야 돼요. 그럼 1번은요. 1번은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뭐죠? 이 부동산에서는 수탄 공탄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탄이 더 탄력적이에요? 부동산은 수요가 더 수량 변화가 쉽잖아요. 공급은 수량 변화가 더 어렵다고요. 근데 이거를 좀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으로 나누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신수탄, 중공탄 이렇게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화로도 시장에 내놓기도 하고 걷어들이기도 하잖아요. 맞잖아요. 중고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수월하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지어놓은 상태의 주택은 언제든지 내놨다가도 들었다 이 공급이 자유롭잖아요. 굉장히 탄력적이라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더 탄력적이요.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더 비탄력적이고서 더 가파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말 자체가 이미 틀렸다고요.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크다는 말 자체가 틀렸고 더 크다면은 공급 곡선이 완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는 임대료 규제가 나오죠. 근데 임대료 규제는 하면서 갑자기 조세 부과시 조세가 증가된다 이런 말 나오죠. 예? 막 두 개가 섞여 버렸죠. 근데 조세 증가라는 말에 이제 초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조세 증가 시 조세 증가되는 부분이 많다 적다. 조세 증가 또는 조세 귀착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결국은 탄력성으로 가야 돼요. 상대적 탄력성. 수탄과 공탄의 크기로 봐야 된다고요. 상대적인 탄력도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가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는 임대료 규제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들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서서히 임대주택의 양은 줄어들어요. 지금 당장 때려 부실 수는 없지만 낡아서 철거되는 주택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짓지는 않게 된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임대주택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집은 점점 부족해지는데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요. 집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갈자를 누가 지는 거예요? 임대인이 진다고요. 이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비탄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는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대체제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대체제가 많다는 게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해버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탄이 더 작아진다고요.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렇게. 그럼 얘하고 이제 상반되는 게 뭔가 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자, 내가 자격은 안 돼도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 건설한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자격이 되는 누군가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쪽에 빈집들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는 임차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수탄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커지면 예전보다는 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반되는 거예요, 이게. 자, 다음에 3번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3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3번은. 3번도 이것도 뭐, 물론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지만, 자, 이거는 항상 수량을 여기에다 놓고요. 가격을 여기에다 놓으라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수량이 여기 있고, 가격이 여기 있고. 그리고 탄력성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 이 탄력성 개념 자체가 수량 변화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수량은 근데 어느 쪽에 나타내고 있어요? 좌우로 나타내고 있죠. 좌우로 변하는 게 수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좌우로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요. 좌우로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거라고. 이 개념 자체가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고. 그러면 자, 가파르게 그려보세요. 가파르게. 가파르게 그러면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는 작고 가격 변화는 크잖아요. 완만하면은 가격 변화는 작고 수량 변화는 크잖아요.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완만할수록 이렇게 수량 변화가 크니까. 맞나요?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했죠? 그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했어요. 자,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변하겠어요? 적게 변하겠어요? 가격은 많이 변하니까. 가파르게 변하겠어요? 완만하게 변하겠어요? 가격은 가파르게 변하잖아요. 맞나요? 아니, 그림을 보면은 당연하고 이 개념을 알면은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무작정 외우려고 한다거나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림을 보고 생각해요. 그림을 보고. 예, 여기 있는 수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외운다면 이걸 외워야 되지. 아, 오른쪽에 수량을, 좌우로는 수량, 상하로는 가격,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걸. 기본, 이걸 외우고 그림은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이해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해란 말이에요. 다음에 5번은 지난주 했단 말이에요. 이거. 5번은 총수입, 판매수입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총수입, 판매수입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수탄이죠. 수탄이 1번이 공탄 여기는 없어요. 공탄이 없습니다.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내리고 수탄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리고. 이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제 말씀 맞죠? 그죠? 6개 중에 네 문제는 맞춰야 돼요. 근데 5번은 계산 문제이긴 한데, 자, 5번도 사실 이거 계산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푸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푸는 거죠, 이거는. 자, 근데 QS가 몇이에요? QD는 1200 마이너스 EP 이렇게 되죠. 예? 자, 근데 보통 뒤에 뭐 P가 나오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 지금 없죠? 뭘 뜻할까요, 이게? 수직이란 뜻이죠, 수직. 예. 수직이란, 여기 300이란 얘기예요. 자, 근데 수요든 공급이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어떤 모양이 되든 균형량은 몇이에요? 균형량은 300이죠. 이거를 안다면 계산 안 하고 바로 300 찍고 넘어가는 건 2초 만에 찍고 넘어가는 거라고, 이거는. 맞아요? 2초 만에 찍고 가는 거라고.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동네하고 다르다. 다른 동네는 다 계산을 했더만은 계산을 해도 나오기는 하죠. 계산을 해도 나오기는 합니다.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P 넘어가면 2P 900 이렇게 되죠. 넘어오면 P는 기껏 계산해가지고 또 450 이렇게 한다 또. 450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맞죠? 기껏 계산해서 집어넣어야지.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어차피 Q는 몇이에요? 300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서 풀면은
이거는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설령 이런 문제에서 자 여기 QD1이에요. QD1은 1200-EP고요. 그럼 QD2는 900-EP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균형 거래량은 얼마나 변할까요? 균형 거래량은 얼마나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수요 함수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 함수가 여기서 여기서 아무리 얘가 이렇게 바뀌든 이렇게 바뀌든 이럴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도 안 한 거거든요, 이렇게. 계산도 안 하고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나오잖아요. 이론적으로도 뭐라고 나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 증가 시 균형 거래량 변함 없다 이렇게 나고 수요 감소 시도 균형 거래량 변함 없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를 계산 문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가격 변화를 물으면은 대답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 가격 변화는 계산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다음에 7번은 탄력성 계산 문제죠. 이거는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퍼센트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초 가격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라가면 수량은 100개에서 90개로 자 이때는 최초 가격 기준으로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12,000분에 얼마나 변하는 거예요? 3,000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이죠. 0.25 25% 여기서는 100분의 마이너스 10 물론 결국은 절대값을 씌울지라도 이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할 때는 숫자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숫자가 작아지면 이거는 마이너스죠.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0%죠.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네, 절대값 씌우고 가격 변화율 분의 요거 25% 분의 마이너스 10%죠.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곱하기 4 한다고. 곱하기 4 하면은 100분의 40 이렇게 된다고요. 훨씬 쉽죠? 5가 한 개 있을 때는 2를 한 번 곱하고 5가 두 개 있는 거죠. 지금 25는 그때는 2를 두 번 곱하고 5가 세 개 있을 때는 2를 세 번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면은 10이 나오고 이러면 100이 나오고 이러면 1000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125에는 8을 곱하는 거고 25에다가는 4를 곱하고 5에다는 2를 곱하면은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분모를 맞죠? 지난주에 우리 애가 문자 왔어요. 저한테 아빠 이런 거 알아? 그러면서 125에다가는 8을 곱하고 25에다가는 4를 곱하면은 쉽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냐고 저한테 문자 왔어요. 가르쳐 준다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0.4입니다. 0.4. 다음에 자 8번도 맞춰야 되는 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그 8번에 1번은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단골로. 장기적으로 왜곡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왜곡이죠. 단기적으로 왜곡됐던 것이 장기적으로는 해소되니까. 다음에 이번에 정보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보비용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산은 개별성 대비 과장국수 비비자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다음에 부동산은 부중성으로 인해 국지적 시장 특성 국지적 하면은 부동성의 단골 손님 안 해요.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거래 법적 제한이 적게 되나요? 많게 되나요? 많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5번은 뭔지 안 보고도 찍겠다. 맞잖아요. 그 우리 그 뭐냐 퀴즈 대회 같은 데 가면은 1번, 2번, 3번까지 4번 안 듣고도 삐 눌러요. 3번까지 아니면은 3번 듣고 맞잖아요. 4번까지 정답이 아니에요. 5번은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지속된다 그러죠. 이게 뭔가면은 초과 수요는 뭐예요? 수요가 더 많은 거고 초과 공급은 공급이 더 많은 거잖아요. 자, 부동산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게 소진될 때까지 한참 걸려요. 서울에 그 뉴타운 한다고 은평구, 서울 은평구에 뉴타운 그 있어요. 그쪽에 북한산 밑에. 자, 거기 엄청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을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럼 이게 공실인 상태에서 한참을 갈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일부러 때려 부시지 않는 다음에야 한번 많이 지어놔 버리면 그쪽에 채워질 때까지는 한참 간다고요. 그 초과 공급이 지속된다고요. 그럼 초과 수요는 모자라는 동네죠. 어떤 동네가 집이 모자라요. 모자란다고 바로 해소가 되나요? 금방 바로 지어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택지가 없어요. 그럼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낡아지는 것들을 헐고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이상 택지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그냥 한참 걸리는. 그러니까 이 초과 수요 현상이 그 금세 해소가 안 되고 한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동산 같으면은 저쪽 시장에 나오면은 저쪽에 거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동산이 그게 안 되잖아요. 저쪽 남는 집이 있다 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다음에 9번은 경기 순환. 자, 이것도 마찬가지. 2번 지문에 우리 부동산 경기 하면은 토지 경기 말하겠어요? 건축 경기 말하겠어요? 주로 건축 경기 말하는 거지. 그럼 건축 중에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 중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주거용을 얘기하지.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1번과 4번 지문은 측정 지표예요. 측정 지표. 그 9번의 1번 지문과 4번 지문은 경기 측정 지표입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들어서 정리하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예, 여기는 이제 동행 지표도 있고 선행 지표도 있고 후행 지표도 있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동행 지표의 대표적인 이제 건축량 같은 거요. 그다음에 거래량 같은 거. 그다음에 선행 지표는 택지 분양 실적 같은 거요. 택지가 분양이 많이 됐어요. 택지가 분양이 많이 됐으면은 앞으로 건축을 많이 할 것이다 이거네요. 그리고 허가를 많이 했어요. 허가량 이런 것들은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완공량은 지난 과거 일정 시점 기간 동안 얼만큼 경기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건축량을 그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급 지표라 그래요. 요 거래량을 수요 지표라 그래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는 생산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생산이 안 되는데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생산만 돼서 또 안 돼요. 생산된 것이 팔려 나가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도 봐야 되냐 하면 가격 변동도 봐요. 이 가격 변동을 보조 지표라 그래요. 예,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예, 이걸 종합적으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예,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은 3번은 그 순서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3번 지문에 상후 하회 이렇게 순차로 진행된다는 거. 예, 다음에 5번은 일반 경기 확장 국면, 요걸 이제 호황, 일반 경기 수축 국면, 요걸 불황,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10번은 시장 실패에 관한 거죠. 이거는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잖아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시장에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시장 실패는 그 원인이 뭐가 있어요? 외공불비하죠. 외공불비해서 비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불은 불안전 시장.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공공재. 자, 이런 게 나타나면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잖아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근데 자, 여기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는. 특히 여기 외부 효과 중에 부의 외부 있죠. 외부 효과 중에 부의 외부 있잖아요. 부의 외부 하면은 뭐 생각하면 돼요? 네, 시멘트 공장 생각하라 그랬죠. 이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을 날리니까 정부가 공장이나 이 이웃 주민들한테 뭐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재산권,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이건 재산권을 부여한다고요. 재산권을 부여해서 얘네가 이 공장이 자기 권리를 다 써버리면은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만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팔아도 관계없어요. 사고 살지 팔지는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예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코즈라는 학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코즈 정리라고 그래요. 코즈 정리.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현수막에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무슨 무료 교육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보신 적 없어요? 오로지 공인중개사 합격만 관심 있죠. 그 분명히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거 지켜야 되지.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면은 생산을 할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건 뭐예요? 시멘트를 많이 생산해야 배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이게 생산량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용을 받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2번이 3번이 정답인 것이 10번이 3번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부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 이게 틀렸다고요. 시장 자율 조절 기능도 있다. 무슨 정리? 코즈 정리. 재산권 부여.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 환경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그 1번은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이걸 말하는 거죠. 요거 1번 비대칭 정보. 다음에 2번은 정부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2번 지문 정부 실패죠. 맞나요?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4번은 외부 효과죠. 4번은 요거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5번은 뭘 얘기하는 거요? 공공재 요거 얘기하는 거죠. 공공재는 특히 그 비배제성.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과소생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에 11번은 이거는 할 수 없어요. 11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모르면 그냥 틀리고 지나가지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5번이 정답인 이유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은 모두 폐지됐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많은 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고요. 다만 3번 지문에 개발이익 환수 방법 중 개발부담금 부과는 직접부과법 중 비과세적 방법의 하나이다 이 말이죠. 자, 요거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부 개입 수단에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고 토지 이용 규제죠. 이거 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거 직접 개입하고 직접 부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직접 개입은 수량 통제로서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있고요.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요. 수량 통제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가격 통제는 이거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이렇게 간접 개입은 뭐예요? 각종 보조나 지원, 과세, 부담금 부과 뭐 이런 거죠.
요 부담금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부담금이. 부담금이. 간접적 개입으로 봤을 때는 간접 개입이라고요. 개입으로 봤을 때는 간접 개입인데 이거를 그 직접 부과로 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초과 매수법 있고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쇄법 있고요. 요거는 보상금을 줄 때 개발 이익이 발생한 다른 땅이 있을 때에는 그 다른 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까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아예 국유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 가능하겠습니까? 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되는 게 이제 직접 부과법이에요. 직접 부과. 부과를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부과를. 예, 여기는 이제 과세적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이 있는데 과세적 방법은 세금 매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예요. 이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집가가 상승한 부분을 말해요. 자기 노력에 관계없이. 예, 그래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토지를 계량했어요. 토지 계량비가 발생했죠. 예, 땅을 1억 주고 사서 계량비는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2억에 팔았어요. 살 때는 얼마 샀어요? 1억에 샀죠. 팔 때는 2억에 팔았잖아요. 1억에 차익이 생겼죠. 근데 내가 지금 투자, 내가 그 기여한 부분도 있죠. 3천만큼은 내가 기여했잖아요. 그거 말고 나머지 7천만 원이 뭐라고요? 그게 시세 차익이라고요. 그게 양도 차익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 낼 때도 어떻게 해요? 세금 낼 때도 그 차익에서 내가 발생한 비용만큼은 영수증 첨부해서 이거하면 비용 공제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한 거니까. 또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1억 주고 사서 2억 파는데 내가 수리비를 좀 몇천만 원 들였어. 수리비를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발생한 그 수리비 영수증 첨부해야 되죠. 계산서 끊어가지고 첨부하면 그거는 비용 공제하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매기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매기는 거예요. 이게 과세적 방법이에요. 그럼 비과세적 방법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다 직접 부과법이라고요. 예, 과세적 방법이든 비과세적 방법이든. 됐죠?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규제하면서 임대료 규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게 돼요 적게 돼요? 작게 된다고요. 4번에 이러면은 집이 부족해지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탄력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2번 3번 5번 지문을 체크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12번은 찍어도 1번 4번 중에 찍어야 돼요. 근데 1번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찍으면 안 되지. 결국은 찍으면 4번을 찍어야지. 4번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1번도 뭔 소리인지 몰라서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찍었다 하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1번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답 지문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래 저도 정답 지문으로 안 낸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지문은 정답 지문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얼른 패스하고 지나가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전부 다 패스 이러면 이제 그럼 내가 공부를 안 한 거고 공부를 어느 정도를 했으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질문이 정답 질문이 되는 게 변치 않아요. 지금 그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 나오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후생 손실 언제 했는가 하면은 이거는 효율성 상실이다라고 하면서. 요거는 자원 배분 왜곡이라고 했어요. 자원 배분 왜곡. 효율성이 상실된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거예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게 여기서도 있죠. 시장 실패도 있죠. 이거는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원래는 제대로 해요. 시장에서는. 저런 경우에만 시장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런 경우에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빵 시장에 100개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소비되는 게 제일 좋은 상태예요.
자, 이게 제일 좋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밀가루가 빵 100개 만드는 양만큼 밀가루가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밀가루라는 자원을. 근데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세금을 매기니까 어떻게, 네, 이게 공급곡선 위로 올라가면서 생산량이 줄죠. 자, 이러면은 이게 한 80개밖에 안 되면 20개만큼은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죠. 맞아요? 원래 하려던 만큼 못하게 됐죠. 그럼 빵 생산 쪽으로 밀가루가 이쪽으로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곡. 왔어야 되는 자원이, 자 여기 보세요. 왔어야 되는 자원이 이쪽으로 안 온다. 이게 뭐라고요? 자원 배분 왜곡이에요. 예, 이게 자원 배분이 비율이라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뭘 또 그랬는가 하면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면은, 여기죠, 여기. 더 완만하면은 빵 생산량이 더 줄어들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많이 왜곡되는 거예요. 더 많이 왜곡. 이쪽으로 더 많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더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더 적고, 이거 안 했나요? 한 것 같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있다 없다? 자원배분 왜곡이 없다. 그래도 100개 생산되니까. 밀가루는 이쪽으로 오니까. 맞나요? 그렇게 했다고, 그때.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임대료 규제를 하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만큼 생산돼야 돼, 임대주택이.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원래 생산량보다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 후생 손실. 됐나요?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 자원 배분 내고, 이게 효율성 상실. 그래서 어려워요. 나머지 지문은 안 어렵잖아요. 그죠? 2번, 3번, 5번 지문은 안 어렵잖아요. 에, 다음에 13번은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저가주택 시장에서 발생한 효과가 아닌 것은. 이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이거는 정부의 저가주택 신축에 대한 규제가 약할수록 더 많은 양의 고가주택이 하향여가 되는 게 아니고, 강해야 돼요. 이게 저가주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허름한 주택 있죠. 뭐 또는 막 그 불법 건축물 같이 막 그 판잣집 같이 막 이렇게 허름하게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허용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뭐 우선 싼 맛에 그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가주택, 괜찮은 주택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향여가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런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해야 된다고요. 강해야 고가주택에서 저가주택 시장으로 하향여가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이게 임대료를 보조하게 되면 누구한테 보조를 해요? 저소득층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번 질문을 먼저 봐보세요. 그러면 저가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상승하면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고, 이러한 초과 이윤으로 인해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주택이 하향여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보는 거예요. 하향여가가 발생하여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회복되고 균형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하향여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하나의 스토리처럼 이제 있는 얘기예요, 지금. 됐나요? 근데 뭐 제가 11번, 12번, 13번은 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았죠. 14번은 좀 쉬고 가겠습니다.